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문화뉴딜 정책을 펼칩니다. 경기 아트센터의 공연장을 활용해 예술 방송국을 운영하는데요.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에게는 공연의 기회가 주어지고 도민들은 다양한 문화 공연을 안방에서 손쉽게 볼수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평택동학. 예년 같으면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 한창 바쁠 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모든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40여 명의 단원들은 기약 없는 휴직에 들어갔는데 이대로 가다간 생계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연 자체가 없으니까 약간 무기력한 상태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연습을 좀 해보고들 좀 그런 의지들을 갖고 있더라도 좀 하다가 이제 또 힘이 빠지고 그래서 거의 좀 무기력하고 조금 우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살자리를 잃은 예술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예술 방송국을 운영합니다. 경기도 문화 뉴딜 정책 중 하나로 경기 아트센터의 공연장을 방송국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지난 3월 도립예술단의 온라인 생중계를 시작으로 이번엔 대상을 도내 200여 개 예술 단체로까지 넓혔습니다. 5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공연 무대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고 이 영상은 유튜브와 네이버 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볼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자신들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생산받게 되고요. 도민들께 영상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그 의의를 둘수 있습니다.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또 공연 단체들이 이런 어떤 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서비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예술 방송국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200여 개 예술 단체가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